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어느 순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제가 그런 거를 막 손해랑 이익을 막 따지고 있더라고요. 막 라운드 1 파이트. 뭐 게임 좀 하다가 예, 말씀드릴게요. 어, 200 정도가 들죠, 거의. 한 200 잡고 가야 돼. 상금은 모르겠어, 솔직히. 별로 안 클 것 같아. 와. 어쨌든 그 200 정도가 드는데 일본에서도 거의 네임드들이 다 가요. 일본에서 한 뭐 노비나 뭐 그런 네임드들 다 가고 그 외에 또 일본 유저들이 가고 뭐 쿠루쿠루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4명인가 가요. 잘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아 재생사돈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돈200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시차 적응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나한테 이득일지 아니면은 손해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샤넬한테 가서 이제 샤넬한테 가서 야 에보 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고민은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막 샤넬한테 가서 이렇게 막 절을 했어. 근데 갑자기 샤넬 타 가더니 에보 대회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구만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국내에서 선발전 같은 건 나중에 할 테니 국내에서 길을 찾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기분이 졸라 더러운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은 와 씨 내가 어느 순간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의 그런 손해를 생각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대놓고 말해서 왜 이렇게 마인드가 조밥이 되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졌을 지면 어떡하지? 갔을 때 지면 돈도 잃고 뭔가 졌을 때 후폭풍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뭐 대회하면 코카스타 이긴 되지 뭐 이러고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 와 이게 너무 마인드가 구려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 야 샤넬 야 갈게 난 이렇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마인드가 터져버려 지금 막 그런 얘기? 네. 물론 대회 같은 거 여러분 나간다고 무조건 우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승에 도전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씨 마인드가 구린 저를 반성하며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언제 갑자기 바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제. 아 분명히 안 나가도 상관이 없어.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고 돈이랑 다 아끼고 그죠? 돈 아끼고 그냥 국내 선발전 같은 거 할 때 나가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입상해가지고 그렇게 시드를 따도 돼. 근데 만약에 에보 끝났을 때 그 결과 보고 막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씨, 야 저런 거면 나도 나가서 나갈 걸 막 이런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할 바에 그냥 나가고 지 저 떨어지더라도 나가서 후회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가게 됐어. 사실 안 나가도 안 나가면 막 그런 명예 같은 거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야 무릎 나갔으면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안 나갔네 막 이런 얘기. 네 그러면 이제 제자리인 거죠. 네네. 시청 즐겨주셔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가도 입상 못할 수 있어. 돈 다 쓰고 떨어지고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뭔가 얻는 건 있죠. 정신은 차리겠죠.
계속 철권 할 거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짐이 지는 거죠. 뭐 사람이 뭐 대회 가서 뭐 어떻게 맨날 이기겠어요. 지면은 다음 대회 때 잘하면 되는 거고 뭔가 얻는 게 있겠지. 12 지나네요 여러분.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또님 감사합니다. 근데 FR 나와서 솔직히 연습 한 일주일하고 가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작 나오면 또 누가 잘할지 모르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도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세계 레벨을 한번 또 겪으러 가야겠어.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전해야 뭔가 느는 게 있어. 그럼요. 그냥 헤딩하러 갑니다. 우승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 아마 플스 포커를 가져가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어. 저요? 생일 얘기? 맞아, 24일. 이게 갑줄라 해도 뭐 네이버 프로필에 나오니까 갚을 수가 없네. 그래요? 샤넬 아이 또 산이가. 나도 오늘 산 존나 탔는데.
Round 1. Fight.진짜 즐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자님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보려고 합니까 이제. 똑같은데. 코코넛 딸기 크림치.